입학하기 어렵다. 어렵죠. 수능 만점자가 많다. 많죠.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 션이. 송이.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 하나. 남띵입니다. 띵이씨, 제 꿈이 뭔지 아시나요? 뭔데요? 바로 내 이름으로 된 나무위키가 몇백 페이지 생기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플루언서 글로벌. 아직 김나영 나무위키판은 없지만 서울대학교는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다니는 학교부터 나무위키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1번. 엄청난 면적. 스크린 크지, 학교가. 최고의 대학이라는 명성답게 국내 대학 중 단일 캠퍼스로는 최대 면적을 자랑한다. 여의도의 이분이 일정. 솔직히 크긴 크지, 그지? 너무 커. 그냥 학교 캠퍼스가 하나의 마을인 느낌? 나는 약간 소도시 같은 것 같아. 진짜 서울대 입구에서 딱 서울대 들어가면 하루 종일 거기서만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병원도 있지, 뭐야? 그래서 내가 이 기숙사 살 때 느낀 건데 아 이거 기숙사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의식주가 다 된다 진짜. 아, 맞아. 없는 거 없어. 막 편의점도 많이 있고 식당도 있고 꽃집도 있고 서점도 있고. 맞아. 그지? 없는 게 없어. 컴퓨터 PC방은 없어. 내가 이제 서울대 안에 PC방이랑 노래방을 차리면은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하긴 하는데. 갑자기 요새 아 여러분 또 생각났어. 그 우리 도서관에 보면 VR 체험관도 있고. 아 맞아. 이렇게 DVD. VR 하는 거. 대박인 게 요즘 막 영화관에서도 거리두기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우리 학교 도서관은 영화 볼 때 막 2인 커플석 뭐 4인석 이런 것도 있고. 그 지금 2인 커플석 4인석 막아놨어. 아 진짜요? 도서관 잘 안 다니는구나. 아, 가봤나 보지 커플석? 4대생들한테는 얘기하지 않는 서울대생 불만거리 중 하나가 얘기하는데 겁나 불평하는데 하나 많이 얘기하는 하나가 학교가 쓸데없이 넓다. 아, 내가 하루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대면 수업일 때 자연강을 들었는데 그때 교양 막 이것저것 섞여 있었어. 그래서 수업만 다 끝나도 이제 만보가 채워져 있더라. 만보 벗기? 수업 들으면 썩 가능입니다. 운동까지 시켜주는 학생 복지다.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서울대생들 시간표를 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한 수업에서 다음 수업까지 이동 시간은 충분히 확보되는가 이다. 이거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공강 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냐 이거야. 내 친구는 진짜 심한 경우에는 그 공강 시간에 버스 타고 다음 수업 가는 것도 봤어. 서울대생들도 잘 모르는 교내 지리. 학교 지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 나 다른 과 친구 만날 때 너 지금 어디야?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데 나 몇 동이야? 그게 어딘데? 보통 랜드마크를 많이 쓰는 것 같아. 뭐 관정에서 관정이야. 조금 왼쪽으로 가져 있는 거. 뭐 아니면 자하영 근처야. 약간 맞네. 서울대생들 다 아는 랜드마크 같은 거 많이 쓰는 그런 게 꼭 필요하지. 농협만 해도 우리 학교 너무 많다고.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어디야 했을 때 나 농협앞 이러면 어느 농협 지점인지가 중요한 거야. 나 거의 한 1년 내내 네이버 지도에 건물 쳐서 다녔던 것 같아. 나 건물 쳐서 길을 몰라가지고 다니고 그냥 거진 뭐 약간 보물찾기가 아니라 건물찾기 느낌으로 찾다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맞아. 근데 또 그 지도가 보여주는 게 약간 큰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름길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동안 다니다가 약간 선배들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샛길을 배우고 저기로 가볼까? 여기를 뚫어볼까? 약간 그렇게 약간 진짜 개척. 산길을 개척해야 된다. 서울대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이 샤 마크잖아. 맞아 맞아. 왜 샤가 그렇게 서울대를 뜻하는 말인지를 되게 안 지 얼마 안 됐어. 아 진짜? 국립서울대학교의 선물이 글자. 여기가 기역. 기역? 그리고 시옷. 이게 디귿. 이게 야가 아니라 기역과 디귿입니다 여러분. 보통 입학식 하면 부모님이랑 정문 앞에서 찍어주고.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정문 앞에서 서성거린 적은 없는 것 같아. 맞아.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긴 해. 항상 이제 버스로 휙 지나가면서 맞아. 그냥 예쁘네 하고 보고. 여기 정작 학생들은 정문을 걸어서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10중 8구는 버스로 지나간다고 하는데 진짜 맞아. 진짜 그래요. 걸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여기 적혀있는 게 정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관악산 등산객 혹은 서울대 구경 온 사람들이다. 그치 맞지. 진짜 등산객 분들은 많은 게 거기가 등산 통로 입구야. 맞아 관악산. 밤새도록 놀고 차차 타고 이제 들어갈 때 그 여명과 함께 그 샤를 딱 보면은 얄 수 없는 현타와 함께 이런 나도 받아주는구나. 이런 나도 상당히 효용을 할 줄 아는 할 줄 아는 그런 학교구나. 감사합니다. 자 예전에는 누구나 쉽게 손잡이를 잡고 올라갈 수 있었지만 실제로 새벽에 술 먹고 이 조형 꼭대기 위에 올라가 기타를 치며 아침 이슬을 부른 사람도 있었다. 에? 와우 이게 진짜 멋있는 거라기보다는 좀 샤를 이렇게 올라간 거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 거지. 완전 언빌리버블. 우리 청문학부가 사용하는 56동의 경우 외부 계단이 그야말로 압권이다. 얼핏 봐서는 평범한 사선 계단으로 보이는데 걸어 올라가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계단의 방향은 사선인데 계단턱 하나하나는 똑바르게 배열되어 있다. 계단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 근데 계단이 이렇게 생겼어. 에? 진짜?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 이게 뭔가 물리천문학부 계단이니까 뭔가 물리학적으로 최소한의 힘을 이용해서 최단 거리로 최대 효율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 이상학적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절대. 물천 애들 욕하면서 다녀. 아, 왜 이렇게 맞는 거야. 약간 튀고 싶었나 보다. 이거 맞는 사람 누구냐. 그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확실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과 쪽 건물인데 지하 1층과 1층 사이에 0층이 있는 건물이 있다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0이 없으면 약간 불안정해서 불연속하니까 0층도 있다는 그런 썰을 들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어느 학과 건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나칠 때 느껴지는 묘한 물비린내와 녹색의 푸르 죽죽한 물 때문에 여기에 던져지면 피부병이 오른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자연에 빠지면 에이즈 빼고 모든 병에 다 걸린다라는 소문이 있다. 나 처음 들어보는데. 오, 근데 이건 살짝 인정이야. 약간 녹색 라떼 같은. 자연이 또 우리 학교 캠퍼스에 약간 데이트 맛집? 잘 아시네요. 저는 그 글로 배운 입장인데요? 나무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보고? 아 네 아. 나중에 생기면 가야지? 약간 이런 오리 아 그렇지 뾰기 뾰기 응. 얘네들 너무 귀엽지 생각보다 커 맞아 진짜 커 뾰기가 물 위에 떠 있으면 쬐끄만 큽니다 가까이 가면 약간 이만큼 허리가 여기 자하연에 오리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3기인데 옛날에 그 이렇게 조상격인 1기 오리 이름이 자연이와 하연이다 하연이? 하연이 오, 너가 저는... 서울대 오리로 들어온 거였구나. 네, 그냥 뭐 오리가 동명이인이야. 아 동명이인 맞나? 야, 그 한 보면 이제 오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냐? 서울대 날씨가 궁금하면 관악구 날씨가 아니라 중부 산간 지방의 날씨를 봐야 한다는 농담 아닌 진담이 있다. 그리고 확실히 예전보다 기온이 낮아. 맞아 맞아. 기숙사 들어오면 갑자기 추워 막.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에 덜 더워.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지. 정문과 가장 높이 있는 301동과의 엄청난 고도차로 인해서 정문에 비가 오면은 301동에는 눈이 내린다는 속설이 있대. 학내에서 스키나 보드 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거 실한가요? 비디님의 말씀에 의하면 비디님 저희보다 조금 이제 연배가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아시는 게 많은데 표정이 굳으셨잖아. 진짜로 이제 포대자로 썰매 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재밌기는 하겠는데 무섭긴 하겠다. 이게 막 눈 쌓이면 이게 막 포대자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슬라이딩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 재밌다. 와 재밌겠다. 나중에 해볼래 애들끼리. 오 계절학기가 2007년에 신설됐어. 우와 그 전까지는 한파와 폭설 때문에 없었어. 겨울에 와우. 교수가 학교에 오지 못해요. 시험 날짜가 미뤄졌다. 아 그래서 여름 계절학기는 9학점 제한이지만 겨울 계절학기는 6학점 제한 전혀 몰랐어 아 이래서 눈 때문에? 눈 때문에 학교 모두 아 그건 우리도 몰랐던 사실 서울대학교 본교생들은 스스로가 서울대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웬만해선 밝히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편견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더 많이 의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서울대학생은 뭐든 잘해 서울대생은 노잼이야 서울대생인데 왜 못해! 하는 대중들의 1차적인 시선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와 서울대생은 노잼이다 아우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그 1학년 때 그렇게 미팅이 또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 학교 미팅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 학교 아 그래? 그래? 무슨 학교 다녀요? 라고 그냥 외부에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난 굳이 그렇게 밝히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왠지 딱 말을 하잖아? 나도 그럼 되게 좋은 편견이든 나쁜 편견이든 나를 일단 어떤 프레임에 놓고 본 거 같아 맞아 맞아 별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클럽 가서 놀 때 막 남자애들이 학교 어디 다녀?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내가 막 그냥 서울 어디 다녀? 하다가 집요하게 묻는 애들 있어 진짜 집요하게 서울 어디요? 이니셜 뭐야? 그러면 내가 그냥 딱 말해 그럼 그 순간이 춤추는 그런 파티의 분위기보다 이제 취조 인터뷰에 아~ 공간이 되는 뭔지 알 것 같아 난 그 뒤로 절대 서울대라고 얘기하지 않게 돼 춤출 때 나를 건들지 말라 서울대 3대 바보 이거 다 알 텐데 첫 번째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학교 정문까지는 걸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대학교 축제 간다 그리고 세 번째 전교 1등으로 자랑한다 솔직히 맞는 말인 것 같긴 해 맞아 근데 나는 약간 걷는 걸 좋아해서 그냥 종종 걸어가기도 해 진짜 운동하고 싶을 때 서울대 축제 나는 그냥 재밌었던 것 같은데 축제가 규모가 작은 데서 오는 거는 이제 덜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소소하게 친구들이랑 노는 거 자체는 난 너무 그게 재밌었긴 했어 그것도. 축제 굉장히 진심이었는데 새내기 때 어쿠스틱 캠프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하게 어쿠스틱 노래 깔리면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텐트에서 새벽 새고 가는 게 있어 자장가로 이렇게 틀어준 거야? 그런 게 있고 일렉트로닉 캠프라고 해서 또 이번에는 막 격하게 또 일렉트로닉 팍팍 틀어주면 그거 들으면서 또 텐트에서 또 자고 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틀로 여기 밤새 가면서 아주 막 신나게 놀았네 당근이지 우리 학교 때도 괜찮았어 우리가 진짜 바본가 봐 바보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축제가 약간 맨날 다니던 길에 야시장 하나 열렸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냥 갑자기 없던 길에서 맛있는 거 팔고 이런 기분 좋아 그냥 아 좋다 축제 좋다 난 그냥 읽으면서 아 재밌네 하면서 공감 되게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나중에 나영 언니도 만들어야지. 나중에 내 나무 키급 봐줘. 300페이지 내가 한 100페이지는 써줄게. 예스. 아, 지금까지 이제 서울대학교 나무위키를 살펴봤는데 어땠어요? 이거 읽어보니까 별의별 내용이 다 있네요. 진짜 이거 신기하네. 아니 진짜 재밌어. 그리고 약간 현실 고증적이에요 여러분. 현실 고증이요? 어, 진짜 내 학교 생활을 훔쳐본 듯한. 그치. 그럼 서울대생들이 쓴 거지? 그런 것 같아. 너무 섬세하게 적혀있어. 저는 일기 올 이름이 하연이었다는 거에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고 갑니다. 얘도 하연인데. 그치.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 그러면 겨울에 막 이렇게 학교 잘못 갔다가 막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좌뺨 우뺨 싸대기 맞는 거 아니야? 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시 말해 뭐라고? 좌뺨 우뺨 싸대기 맞.